이 가수 옛날에 그동안 뭐 했나 싶은데 무려 33년 만에 돌아온다는 작은 거인 이 가수 소식입니다. 또 김수철 씨,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은 변할 30년의 세월인데요. 그 긴 시간을 거슬러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솔로 앨범은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 1991년 그 솔로 앨범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33년이 맞아요. 이제 이 음반 한 10년 전부터 내고는 싶었어요. 준비하다가 또 뭐 상황이 또 안 되고 이래서 또 미루다가 그러니까 틈틈이 녹음해 하고 뭐 해온 거죠. 그리고 더 늦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 쓸 때 해야겠구나 이래서 그냥 지금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33년. 야, 더 늦기 전에 노래를 하고 싶었다. 조수빈 씨도 김수철 씨 노래 아세요? 네.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아, 약간 트로트풍이시네. 예. 네, 이렇게 아주 젊은 그대, 젊은 이미지인 김수철 씨가요. 올해로 벌써 나이가 67세라고 합니다. 오. 솔로 앨범을 내지 않는 33년 동안 과연 뭘 하면서 지냈을까 궁금했었는데요. 정답은 국악이라고 합니다. 국악? 네, 국악 음반만 해도 벌써 25장을 발표를 했고요. 국악의 뿌리를 둔 오케스트라를 공연을 여는 등 국악에 아주 풍덩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그리고 기운이 남았을 때 락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인 33년 만에 정규 앨범 음반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 이 말은 왜 이렇게 좀 와닿죠? 기운이 남았을 때 다시 록 음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음악이 실릴까요? 아, 가요계 정상에 섰던 1980년대 아마 비슷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김수철 씨 그동안 이런 노래를 히트쳐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수철 씨가 처음에 가수 생활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작은 거인이라는 밴드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음악 생활 반대하고 김수철 씨도 뭐 대학원 진학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중음악 그만두기로 하고 마지막 고별 솔로 앨범을 한 장 딱 냈는데 마지막 앨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앨범에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초 대박이 났고 그 다음부터 뭐 젊은 그대, 뭐 정신 차려, 나도야 간다 등등등 나오는 것마다 빅히트를 하면서 80년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 중에 한 명이 됐는데 당시에 김수철 씨가 기타를 치면서 폴짝폴짝 뛰는 모습 그렇지 그렇지 예, 그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름이 수철이라서 용수철처럼 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록 음악에 국악, 만화 영화 주제가까지 섭렵한 김수철 씨가 이야, 이 노래,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안성기 씨랑 나왔던 바로 이 영화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야, 병태야. 너 고래를 잡았니? 고래는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저 애하고 결혼하겠다는 건 위선이었어요.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 자체도 거짓이었고요. 아까 신나게 얻어맞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영화 고래사냥 정말 저 영화도 당대의 히트작이었어요. 맞습니다. 김수철 씨는요 이 영화로 1984년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인 연기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였던 건데요. 그런데 영화 고래사냥에 출연하는 계기가 외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지냈던 배우 안성기 씨가 전화를 와서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감독도 있고 작가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래사냥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병태인데 김수철
씨를 보고 병태같이 정말 병태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캐스팅이 됐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수철 씨는 본래 배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 음악을 맡는다는 조건으로 출연을 승낙했고요. 수록곡이었던 나도야 간다를 불러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